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. 제가 낮에도 한두 판 좀 해보고 며칠 전에도 한두 판 해봤는데 아 정말 오랜만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미드 드루이드로 한번 몸 좀 풀어도록 하겠습니다. 25급부터네요. 어? 자, 묘묘 두 개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이거 저도 오랜만이지만 제 방송 보신 분 중에 하스톤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어서 조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 보시면은 카드 위에 오, 0, 2, 5 이게 이 옆에 오른쪽 만화 수정에 맞춰서 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. 다음에 턴 지날 때마다 다음에 2, 3, 4, 4, 10까지 차거든요. 다음 턴에 2가 들어오겠죠. 요거 낼 수가 있어.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서로 맞춰서 내다가 저 녀석 피를 다 까면 이기는 겁니다. 30, 30 있어요 피가.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노란색이 데미지 2, 체력이 3 이렇게 하는 거야. 서로 때리고 주고받고 막 명치 때리면 이기는 게임이에요.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. 쉽죠. 이거 내주시고 쟤는 아무것도 안 냈어. 그럼 나 이것도 냈고 바로 낸 사람은 바로 냈을 때는 돌진 기능이 없으면 바로 공격을 못해. 이렇게 그냥 명치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시고요. 네. 누가 더 빨리 30을 까느냐야. 아주 간단합니다. 한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한 시간 정도만 방송 봐도 훈수 둔다. 훈수 둔다고. 도발 있는데 왜 안 때리냐고 명치를 막. 한 시간도 한 30분만 봐도 훈수 둘걸? 그 정도로 이제 보기에 좀 쉬운 게임이에요. 대신 이제 좀 파면 별거 없어. 운빨 게임이야. 파도 운빨 게임이야. 실력 있나 이거 솔직히? 대회에서도 다 운빨로 하던데? 물론 대회 선수들이 나보다 잘하지. 난 실수도 많고 뭐 생각도 잘 못하니까. 근데 웬만하면 거의 운빨한 게임 아니에요 이거? 약간 좀 라이트하게 만든 그런 카드 게임이다. 물론 실력이 필요하긴 하죠. 네. 왜 아무것도 안 하죠 쟤?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24급이라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배고픈가 보지. 때려버려. 카드가 없나 보지. 여기가 뭐 한 10급, 한 15급 이상이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안 하지? 무슨 덱일까?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24급이야. 이거 무슨 덱이냐면 아무 덱도 아니에요. 그냥 없는 덱이야. 그냥 돈이 없는 덱? 아무것도 아닌 덱, 막 실력이 없는 덱, 뭐 이런 덱이지. 수렁이 게임.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걸 내었다. 그렇다면 나는 뭘 내냐? 3. 아 이거 뭐 낼 게 없는데 천벌이나 매기까. 돌진 4. 잭슨 리노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발드? 그래 발드나 내자. 공격할 거야. 그 다음에 4, 5, 1 이렇게 하자. 근데 발드가 얘 때리면 천벌로 죽이고 그 다음에 명치를 때리는 걸로 하죠.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있거든요. 야생의 보요. 무과금을 죽이는 남자 풍영이라고요? 제가 다시 한번 눈이 말하지만 여긴 랭겜이에요. 누가 무과금을 오래? 어? 나 질렀는데 나 뭐 어떡하라고? 그럼 내가 난 안 질릴 순 없잖아. 나 이미 질러져 있는데 어떡하라고. 누가 무과금을 오래? 응? 어쩔 수가 없잖아. 그럼 져줄 수도 없고 여긴 랭겜인데 나도 올라가야 돼. 지르고 왜 여기 있냐고요? 일부러 이렇게 내려와서 양악한 애들이 있긴 있어.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카드가 좋은데. 근데 저는 그냥 오랜만에 해서 25급이고요. 다 무과금 잘못이야. 뭐 그런 건 아니지만 500층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. 뭐 그럴 수도 있고. 안 좋은데. 이게 잡죠? 급속이도 하나 해볼까? 엘룬을 위하여. 명치 때려 명치. 또 물음표 오랜만에 본다. 채팅에서 물음표. 하스톤 하면 맨날 물음표였네 채팅창이. 뭘 해도 물음표, 맞게 해도 물음표, 틀리게 해도 물음표인데 오랜만이야? 얘들아? 요즘 하스톤 하니? 진정해. 나로선 최선이야. 가토민드 무과금이구만. 가토민드 좋지.
아 근데 6이라서 이거 나 이상을 안 당하잖아. 완전 별론데? 엘룬을 위하여. 저거 어떻게 죽이지? 엘룬을 위하여. 그냥 죽이자 이거 일단. 카드나 봅시다. 누더기 골렘. 내가 뭐 있는지 까먹어가지고. 나쁘지 않구만. 나쁘지 않아. 천벌이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내고 죽여야 된다고? 왜? 상관없잖아 이거. 이 녀석 66 진짜 애매하다. 되게 좋은데? 나이스 77. 아 감사합니다. 나 이런 사냥꾼이야. 아 감사합니다. 여기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 해도 되는데 채팅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. 채팅이 안 되는 게임이라 채팅 할 수가 없어.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면 다들 인성이라고 왜 그러지?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참 이상한 문화야. 무각이나 막상막하 중이라고? 누가 봐 저 막상막하요 지금. 내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구만요. 난 피가 32인데 32 쟤는 19고 이러면 어떨까? 압도 중인데. 이거 게임 볼 줄 모르시네. 뭐 하는 거지? 인성 부리는 거야? 빨리빨리 해라. 어 장난 아닌데 이거? 위험한데? 좀 위험한데요? 랩터 탈 건 뭐요? 일단 나이사로 저거 잡긴 잡아야겠다. 그냥 너무 아픈 거 같아. 도발이나 좀 세우고. 아 우리 타우리산이 낼걸 그랬나? 다음엔 뭐지 내지 뭐. 나이사로 도발을 잡자고? 이걸? 그럴 걸 그랬나? 아니야 근데 가토민데 잡아야 돼.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야. 휘돌직 팍팍만 나오면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시끄러 조용히 해. 안 물어봤거든. 도발을 잡아야 돼. 도발은 나이사로 딱 잡으면 되는구만 무슨. 넌 못 지나간다. 뭐야 이거? 나름 무섭게 짰다. 지면 지는 건 아니겠지. 설마 25급인데 내가 24급한테 지겠어? 아무리 오랜만에 해도 그렇지. 한 두 달 쉬었나? 빨리 갓돌러치기 나와라. 갓돌 갓돌. 휘돌러치기 하나만 나오면 내가 푹 칵칵.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. 딱 가둘러치기인데 그쵸? 되게 이상하다고? 이거 언제 대기더라? 드디어 제피가 달기 시작했습니다. 아 실바 실바 괜찮지. 아 근데 이거 타우리산 해야 할 것 같은데? 타우리산으로 도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? 그 다음에 정자를 쓰고 어디를 공격? 발드로 도발을 하는 것이요. 그 다음에 나이사로 이걸 잡아주시오. 어흥 할걸 그랬나? 그러면 이 녀석이 이걸 잡고 4일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최선은 아니었지만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이었다 그쵸? 아, 이걸 잡는 게 나을라나? 아, 이거 한 방에 죽잖아. 이걸 잡았으면 저 녀석은 피가 이상해. 아 그만해. 아 이거 도발만 연락이 넣어놨네 이거.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. 우리 타우리산이 계속 죽일까? 이 타우리산을 못 죽일걸? 소리 듣게 무족이 가더라. 아 이게 장난 아니다. 야 무가금 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좋은 덱은 다 가지고 있네. 이 녀석 돈 좀 써 돈 좀. 어? 돈 안 쓰고 다 모았네. 카드를 무가금 카드 다 모았네. 레벨업 다 했나봐. 어? 있을만한 거 다 있잖아. 이거 안 이걸 안 없앴어? 이걸 녀석이 이거 엉망인 녀석이 이거 야포 써야겠는데. 어? 잠깐만. 야포가 3인가? 아 이걸 못 죽이네. 이걸 죽여야 되는데. 아 이걸 내 몸을 부딪혀야 되잖아. 한 대만 맞을까요?
아, 엄청 아파서 그래. 장난칠 시간은 없다. 4, 5, 3. 만약 이걸 죽이면은 8, 10, 11, 13. 아직 안 죽는다. 일단 이걸 잡고 어흥을 한번 해. 어흥을 이걸 한번 잡아. 그다음에 이거 한번 때려놔. 나쁘진 않다. 나쁘진 않아. 왜? Why? 괜찮잖아. 야포 아꼈어. 어차피 못 죽일 것 같아서. 아 뭐야 또 도발이야. 미쳤네. 미쳤어. 아 이 녀석이 이거. 아 이거 빨리 명치 뚫어야 되는데. 이거 못 뚫어 이거. 거길 때려야 되는데. 휘둘 휘둘. 나이스. 나이스. 녀석이 이거 숨겨놓고 말이야 이거. 어? 꽉 꽉. 그 다음에 이거를 죽이시고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. 내놔 내놔 녀석이 말이야. 어? 아미 녀석이 이거 한번 놔주시고요. 한 대도 놔주시고요. 어흥 하시고요. 또 맞으시고요. 내가 뺏었다 뺏었어. 아, 다음은 야포다. 와 이거 타오리스산. 크 타오리스산은 뭐야. 아 이거 동전 한 입밖에 없어? 봐주자고? 뭘 봐줘. 죽을 뻔했는데 지금. 어 이런 애들 싹을 밟아내야 됩니다. 저런 애들 카드가 있으면 어떡하겠어. 나를 압박하고 나를 위에 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오. 영악한 세렌디님 팬가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못했나? 어때요? 두 달 전이랑 지금이랑 비슷하죠? 비슷하게 비슷한가? 아닌가? 내가 이렇게 못했나? 넌 못한다고? 무과금으로 백팩 모은 거 카드깡 안 하는 아직도 카드깡 하는 사람들이 있네. 뭐야 나간 거야? 저기 이거 매너가 없어 이거. 아이 나간 거 같은데 이거. 핸드폰 꺼버렸네 이거. 울고 있다고? 울고 있긴 게 울고 있어. 나갔다니까 이거. 빡종이야 빡종. 그렇다면 아 침착하게 아 멧돼지로다가 야우스 야우. 안되겠어. 내가 좀 필요없는데 이걸 좀 해야겠는데. 오랜만에 해서 좀 적응이 안되는군요. 주문 40회 크레스트 뭐냐.